어제 국감에서는 우리 외교안보 수장들의 미숙함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략 핵과 전술핵의 차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등 실수가 잦았고, 송영무 국방장관도 안일한 대답을 했다가 질타를 받았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전술핵과 전략핵이 어떻게 다른지를 아주 짧고 간명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당장의 그런 어떤 전시 상황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무기고요. 전략핵이라고 하면은 좀 더 장기적인 그런 어떤 억지력 차원에서 그 거리라든가. 외교부 출신의 여당 의원이지만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잘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예. 그런 의미십니까?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직 도입되지도 않은 F-35 전투기가 훈련에 참여했다고도 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그 B-1B 비행에 있어서도 저희 군 F-35랑 같이 했습니다. 생존 배낭을 아냐는 질문엔 즉답을 못했습니다. 생존 배낭 아십니까, 장관님? 네, 다시 말씀해 주시죠. 생존 배낭이요. 다시 말씀해 주시죠. 들어보신 적이 없습니까?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 북한이 참가 신청서를 냈다고 말했다가 발언을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외교부는 장시간 이어진 질의응답 때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20분이 넘는 그 외통위 위원님들로부터 질의응답을 받는 과정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참수작전 등 작전계획이 유출된 해킹 사건에 대해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가 질타를 받았습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